가나냐부터 수정량이 어자고 그냥 절에쌍께로. 그렇지 가나냐. 갑시다. 잊어버릴 거야. 예, 예. 그래 그래 그래. 그러지라.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여보 영감. 채비가 연시를 물고 왔소. 채비가 연시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시로세.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시로세. 양주 운운하고. 양주 운운하고.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겠다. 수십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가난이야. 그럼 같이 하죠. 시작. 가난이야. 가난이야. 헌변은 잘 타는고 북두 실성님이 복마련업을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떠나질 적은 그를 점지하느냐. 없을 전에 팔자로다. 인연은 신세는 너희 허여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허허허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이리 한참 설리울제. 이리 한참 설리울제. 흥보가 들어오며.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시리리리리랑 실건. 헤이. 시리리리랑 실건. 당거주소. 이 박을
또한 이러구나. 여라가 톱질이야 기다리고 당근여라 톱질이야 여보게 마누라 기다리고 헤이 여보 까진 했지.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네. 뒤에 넘어갈게요. 시르르르르르르르렁 시르건 여기 막 슬프게만 안 돼. 이 앞에는 시르르르르르렁 시르건 막 이렇게 슬프게만 안 돼. 시르르르르르르르르렁 시르건 이렇게 해야 돼. 기운은 없을망정 죽는 소리를 안 한단 말이야. 양반 투잡이고 또 동편제 그쪽 정서는 막 징징거리지 않아. 시작! 시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담고 주소 담고 평생을 보완이
톱질이야. 당근여라 톱질이야. 당근여라 당근여라가 톱질라가 톱질 다다다 이게 뭔가 달고 올라가지. 당근여라가 톱질이야. 당근여라 당근여라가 톱질이야. 여기는 다르게 해야 돼. 히요르 당구여라가 톱질이야. 이게 다르서 시작. 히요르 당구여라 톱질이야. 그렇게 여보게 마누라. 헤이 여보게 마누라 마누라 남여사가 자꾸 틀려. 마누라 마누라. 그치 음이 그렇게 가대. 여보게 마누라 여보게 마누라.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톱소리를 어서 맞소. 기다리고 톱소 톱소 시작. 톱소 리를 어서 맞소. 그렇지. 이제 여기서부터 배울게요. 톱소 리를 내가 맞 자고 헌들 톱소리 이런 거죠. 톱소리를 깨끗하게 하시자.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내가 자고 헌들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배가 누가 배가 자꾸 그래. 배가 같은 음이야. 배가 고파서 파서 배가 고파서 못 맛 고소 잘했어요. 배가 좀 그렇게 하지 말아. 고프 거덜랑원 고프 거덜랑원 거덜랑
거기까지 올라가지. 거들 거들 랑언 랑언 그치 폐가정 코프 거들 랑언 헤이 폐가 수정이 그렇게 하지 말어. 이상한 온 걸로. 폐가 정 코프 거들 랑헌 죄가 있단 말이야. 포드글 랑헌 이런 이상한 거 하지 말어. 그거 아니라고. 폐가 정 코프 거들 랑헌 랑헌 거거들 랑헌 거기 계면으로 가면서 이상하게 하지 마. 폐가 정고프 거들 랑헌 이런 거 아니라고. 천지 만지 틀려. 선율 자체가 틀리고만 자꾸 거지 말어. 식인만 틀리는 거다고 길이 틀려 선율이. 폐가 정고프 거거들 랑헌 헤이 배가 정 고프 거들랑은 허리띠를 띠를 하지 말고 허리띠를 허리띠를 졸라 이제 이런 데가 바로 동편제 그런 표목이야. 그렇게 안 같아. 그렇게 이제까지 선율 흐름으로 갔던 그런 그 제의 특성이 그런 게 아니야. 동편제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계면으로 빠지고 이상 야릇하게 하지 말어. 그렇게 거기다 그렇게 개발 세발 붙이면 안 돼. 개발은 개발끼리 세발은 세발끼리요. 개발에다 세발 붙이지 말어. 여보게 마누라 여보게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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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르는 거야. 여보게 마누라 요거지. 여보게 마누라 아니 뭐 흉부가 그지요? 왜 자기 마누라한테 그렇게 서름을 내면서 청성을 떨어? 아니지. 곧 죽어도 여보게 마누라 하고 부르는 거 아니요? 지금 부르잖아. 근데 왜 거기서 막 서름대고 이상하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구질구질하게 여보게 마누라 시작. 여보게 마누라 마누라 그치 여보게 마누라 여보게 마누라 이제 좋았어 이제 좋았어 톱소리를 어서 맞소 헤이 톱소리를 어서 맞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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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톱소리
파서 문 맞고소. 여기서 사람이 나잖아. 근데 이것도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담박하게 나잖아. 배가 고파서 모두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흔들 배가 고파서 못 맞고 쏘 기운도 쏙 빠지고 진하게 울고 짜고 할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담박하게 가는 거야. 정말 탈진하고 정말 못 살아서 저기 한 사람들은 하면서 그렇게 울지 못해. 울 힘도 없어 탈진해갖고. 그렇다면 이제 담박하게 가야 되는 거야. 힘없이. 자, 톱소리를 이제 배가 고파서 문 맞고 쏘. 이게 슬퍼도 이렇게밖에 안 해. 근데 그게 얼마나 슬프냐고. 기운이 없어갖고 탈진해갖고. 시작. 배가 고파서 못 먹었소. 배가 좀 고프거든 랑원. 배가 어려운 구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정도 어려운 것은 해야 돼요. 이런 정도 어려운 것은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해놔 능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세월이 좀 풍류 세월이 되었으니까 묵은 세월이 있으니까 요렇게 담박하고 맛있는 요런 정도의 것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더 쉽게 백을 할 수는 없죠. 우리 과거로 더 백을 할 수는 없지요.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니까. 다시 갈게요. 여보게 마누라. 헤이 여보게 마누라. 여기가 제일 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 음계예요. 마누라 마누라 마하 마하 하 본청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기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저기로 저 이게 그렇지 자꾸 다리 그렇지 그 저기 뭐야 라도 그렇지 꺾는 음으로 자꾸 그쪽 꺾는 위청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외갓집 청인데 톱
이게 어려워. 이 음들을 잘 못하대. 여보게 마누라 시작. 여보게 마누라. 좋아요. 이제 되었어요. 톱소리를 어서 봤소. 기다리고 톱소리를 어서 맞소 맞소 맞소. 거기까지 좋아.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흔들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흔들 그렇지 흔들 흔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겠소 배가 고파서 못 맞겠소 배가 좀 고프거들랑 온 배가 고지를 되었어 고지. 배가 좀 고프 고프 거들 고프 거들 랑원 랑원.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자꾸 저기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어. 그 개면 그 꺾는 음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포프거들 이렇게 나 내려가려고 하지 말라고. 떠서 가. 한 음이 저기 2도 차이로 떠서 간다니까. 그 떠서 이렇게 왜 같이 먹고 왜 이렇게 못하냐. 거거들랑원 다 잘하는데 너만 그렇게 해. 너만 배가 좀 코프 거거들랑원 떠서 가. 음을 띄워 시작. 배가 좀 고프 거들랑원. 그렇지. 허리띠를 이제 자기 저기로 와 개면으로 허리띠를 시작. 허리띠를 띠를 띠를 허리 띠를 허리 띠를 졸라르걸 졸라르걸 매소 매소. 그렇지. 허리 띠를 졸라르걸 매소. 하이. 허리 띠를 졸라르걸 매소. 예요 허로 예요 허로. 자 어디서 진양조 많이 들었던 것들 다 버리고 다른 제세했던 진양조의 특성들 다 버리고 이거 틀리잖아. 이건 완전히 개성 있는 다른 노래야. 그거 때묻혀 온 거 여기서 전염시키지 말고 물들이지 마. 이대로 그냥 순삭 이 노래로 받아들여. 이 선율로. 에 이요 하르고 이요 아니야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처음에 이 소리를 배우는 회원님들은 잘해요. 왜 잘하냐면 때가 안 묻어서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 이음 그대로. 근데 어떤 다른 제를 했던 사람들은 그 제에서 진양조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그게 딱 그냥 쪄들어서 진양조에서 그렇게 하면 그 음 가면 그 언저리께만 가면 그 음인 줄 알아. 하고 그 음으로 가요. 천만에 만만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어서 제가 다른 거예요. 그런 데가서 틀려서 그게 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걸로 그걸로 이거 보지 마라. 그거다고 이거다고 전향지차요. 그것다 물들이지 마라. 이거는 이 길이야. 그건 그 길. 그걸 못하니까 이제 저제 앞에서 못하는 거야. 이제 저제를 하려면은 그제는 그제에서 하고 그제에서 버려. 거기서는 그제 해. 그리고 싹 버리고 완전히 100% 싹 버리고 여기 와서 다시 이제로 해야 돼. 완전히 순수하게 갓난아기가 배우듯이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 그러지 않고 물들여갖고 나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충 천만에 그렇게 갖고 더무대. 더무대하고 다른 사람까지 다 망쳐놔. 그거 하지 마라. 나도 그째 저째 다 해본 사람이라 수만 째를 내가 해본 사람이라 내가 얼마나 그런 것을 잘 귀신같이 아는 줄 알아? 그런 것을 나는 잘해. 그래서 여기서 버리고 저기서 저기 버리고 저기서 저 버리고 여기 버리고 그렇게 안 하고 어디서 그냥 갔네. 한 20년 뭐 나부랭이 한 것들 와갖고 그럼 때 짠뜨고 저기서 배우면서 쉬운 줄 알고 했다가 다 나가 떨어져. 맨 앞에 가서 뭐 한 5분의 1도 안 돼갖고 아이고 못 얻었네 하고 나가 떨어져. 왜 그런 줄 알아? 못 버려서 그래. 못 버려서. 버려라고. 버리는데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그째를 할 때는 그째에서 주워 먹고 그 싹 버리고 이째 오면 이째에서 주워 먹어야지. 왜 자꾸 그째 걸 갖다가 막 묻혀. 완전히 새로 하라고. 완전히 새로. 달러.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르잖아 이게. 이거는 그것처럼 감겨서 막 이렇게 감칠맛 있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여. 야는 뻣뻣이여. 뻣뻣하고 돼지 검소롱 이렇게 갱겨 있는 이렇게 막 앵겨서 막 이런 것이 아니여. 거만하고 뻣뻣하고 불친절해. 얘는 노래가 자체가 휘어서 막 감칠맛나게 감어 돌아가는 노래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맹성맹성하면서 간다고 노래가. 그 맹소롱한 것을 살리지 않으면 이 노래가 아니여. 야가 막 감칠맛나게 둥글둥글해 이렇게 하면 이건 배려.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자, 다시 이제 내가 한번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 오늘 요것은 끝내고 다른 거디요. 저기 자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내가 한 장씩 주고받고 하려니까 다 주고받고 하셔요. 시르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헤이 시르르르렁 실건 다 평생을
한 이러구나. 톱질이야 당구여라가 톱질이야 여보게 마누라 기다리고 하이 여보게 왔어. 톱소리를 어서 봤소. 기다리고. 톱소리를 어서 봤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배가 고파서 못 맞고소 배가 좀 고프거들랑헌 그러면 개면조가 된다고 했지. 배가 좀 고프거들랑헌 헤이 배가 좀 고프거들랑헌 아니라고 그거 거거들 랑헌 그렇지 떠서 지금 갖고 외갓집 먹에서 본목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니는 그 저기 막 1도쯤 2도쯤 내려와가지고 쳐져가지고 껌눈으로 넌 해가고 지금 거기를 저 요거 까고 있잖아. 거들랑헌 뭐 요 상한 거 하려고 지금 그래.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벌이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하냐. 배가 정 고프 거들랑헌 이거잖아. 시작. 배가 저 도현님은 참 거기 잘한다. 졸라르
하면은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꺾는 위층에서 그대로 그냥 졸라르 허글 이거 졸라르 허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내가 그럼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가냐 졸라르 허글 시작 졸라르 허글 매소 매소 어려운 거를 하니까 저기 봐야 이게 잘 저기 하는데 다른 회원님들은 잘 따라서 해.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다른 죄를 했던 사람만 시방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거에 그 죄에 자꾸 저기에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야. 아니야. 여기서 이 죄를 이 죄의 특성을 여기서 파악을 빨리 해야 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달리 가. 길이 달라. 그 음이 쫙 살짝 떨어지면서 계면으로 자꾸 간단 말이야. 일색으로. 그 계면 아니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계면도 계면 일색으로 가는 게 아니야. 계면도 여기는 우조가 섞여 있어. 그래서 우조성 이거는 계면이라도 계면이지. 근데 이건 계면이 아니야. 진계면도 아니고 우조가 많은 계면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우조가 많은 계면이라 소리가 그렇게 징징대지를 않아. 그렇게 슬프게 막 가면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얘는 투박하다고 했잖아. 투박하고 그 다음에 불친절해. 감칠맛도 없고 뻣뻣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되대해 소리가. 불친절하고 되대하고 그 다음에 딱 앵겨서 막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는 아늑하게 가는 소리가 아니야. 뻣뻣해. 남자가 슬퍼하고 남자가 화를 내는 것 같은 노래야. 남자들은 슬퍼해도 이렇게 징징대고 울지 않잖아. 왜 그래? 왜 이씨? 이 이게 남자야. 남자는 이렇게 울지? 남자 여보, 너 며칠세요? 시까이 좀 자자자 내셔 에이씨 이거지, 남자는 슬퍼도 이렇게 하다가도 에이씨, 이게 남자지 이거 여자잖아. 이런 감정이 아니라고 했지. 남자들은 그렇게 사삭스럽들을 못해. 그러니까 이 노래도 안 사삭스러워. 배워보면 알지만 이 노래의 좋은 점을 다 쭉 이 노래를 쭉 배워보면 알지만 간살스럽지가 않아. 노래가 안 간살스러워. 그래서 이 노래 특징이 잘 살아있어. 이 동편제의 특징은 소리가 간살스럽지 않은 거야. 감정이 너무 막 밖으로 드러나서 오버해갖고 막 슬프고 사람 감정을 쥐어짜지 않고 담담해. 슬퍼도 담담하게 슬프고 그게 어렵다. 기뻐도 너무 막 이게 막 아유 이런 것은 없어. 기뻐도 톡톡 털고 돌아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단박해. 소리 전체가 아주 단박하고 담담해.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기품 있어. 소리가 기품 있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알고 배워. 나한테 퉁산이 좀 먹지. 처음에 완 퉁산이 먹어. 이런 특징만 파악하지. 그럼 이제 나중에는 쉬워. 그리고 나한테 퉁산이 덜 먹게 돼. 그러니까 내가 퉁산이 오는 거를 마음에 꽁 담아도 왜 나한테만 그래 하지 말고 자기가 다른 죄를 해서 많이 혼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말하자면은 강산죄나 사편죄에 길게 물들어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굉장히 고칠 필요가 없지. 그냥 이 소리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이제 젖어들면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알아. 아이고 이제 이런 맛이었구만. 이랬는데 내가 너무 그거 그렇게 이 감정을 못 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돼. 조금 하게 하나 박세기 타면 아마 좀 달라질걸? 박세기 통은 타야 돼. 우리 저기 이게 다른 죄를 안 한 회원님들은 첫째 박부터 다 이 기분을 잘 내. 지금 다른 회원님들은 기분을 잘 내거든. 자기가 조금 못 내. 서편제 곡이 섞여 있어서 자꾸만 그 죄로 가는 거야. 근데 다른 회원님들은 지금 잘 가고 있어. 왜냐?
아이고. 만약 그때 많이 물이 안 들은 의원님들이거든. 그렇게 하고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야. 그냥 이제 너 식임이 어렵고 음이 어렵지 이걸 못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물들은 사람들은 욕을 할 때 힘들어. 그럴수록 더 강하게. 겁나게 힘들어. 겁나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막. 이거만 너무 많이. 난 때문에 언니들이. 아이고 노노노노. 노노노. 아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특성을 알고 배우게 돼. 자, 그러니까 자기가 막내가 이거 또 돌려. 돌려. 그 감정을 저기 하지 말고.